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13주기입니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전사하신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님과 배복철님에게도 추모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대한민국 서쪽 가장자리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연평도 주민들과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한시도 흐트러짐 없이 국토 방위하고 방위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시켜 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소형 핵탄두로 보이는 물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습니다. 그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주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조치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자위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 비판합니다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필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 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무산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탈북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